지금으로부터 460년 전, 먼 길을 떠나온 승려 한 사람이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다. 조선 팔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승려였지만 그가 떠나온 곳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자리였다. 선교 양종 판사며 당대 최고의 권력사찰인 봉은사 주지였다. 명예와 권세가 보장된 최고의 승직이었으나 버리고 떠남으로써 나라와 백성을 구한 선각자. 승가의 필독서인 선가귀감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구국의 승병장. 주장자와 칼로 기억되는 역사 속의 인물, 서산대사 효정 스님이다. 조선을 통치하는 오직 하나의 이념, 성리학이 절정에 달해 있던 시대였다. 연산군과 중종대를 거치면서 불교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산문은 폐쇄되고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승과 제도는 철폐되었다. 그러나 한민족 뼛속 깊이 흐르고 있는 불교 신앙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다. 명종시대 십수년간 존폐위기에 내몰렸던 불교는 기적적인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이한다. 이건 좀 특수한 조선시대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흔히 그것이 매유 내불이라든지 공유 사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겉으로는 다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고 그것이 강조되고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불교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 혹은 공식적으로는 유교가 앞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는 불교를 행한다. 뭐 이런 그 신앙 현상의 분위기를 이제 그런 말로 하고 있는데, 문정왕후 같은 분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만약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후세의 불법이 사라질 것이다. 일념 하나로 평생을 일관했던 순교자. 문정왕후에 발탁돼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인물, 보우대사다. 선교 양종이 다시 세워지고 연산군에 의해 폐지되었던 승과제도 부활했다. 50년 만에 실시된 승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전국에서 승려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중들의 벌판, 승과평이라고 불렀다. 명종 6년 실시된 첫 승과에서 장원급제한 서산은 4년 뒤 보우대사의 뒤를 이어 선교 양종 판사에 오른다. 조선 불교의 앞날이 스님께 달렸습니다. 미력한 힘이 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 중흥의 막중한 책임이 서산대사에게 지워진 것이다. 문정왕후는
유생들의 회부를 막기 위해 사찰 입구에 하마비를 세우고 81개 사찰에 한잡인 출입금지 팻말을 박도록 했다. 그럴수록 기득권의 반발은 심해졌고 문정왕후와 불교에 대한 폄훼 수위는 높아졌다. 특히 신분개혁을 주장하는 문정왕후는 조정 대신과 신료들에겐 공공의 적이었다. 애초에 대비가 요승보우를 불러들일 때 싹을 잘랐어야 하는데 우리의 불찰입니다. 섭정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중렘이 활기를 치냐 말일세. 승과 고시 폐지 상소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힘을 보태야지요. 여기가 감이 어디라고 이 중놈들이. 예이. 문정왕후의 죽음으로 승과제가 폐기되기 전까지 도첩을 받은 이가 4천여 명. 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선교 양종 판사 서산의 몫이었다. 승과와 도첩은 승려들의 출세길로 타락했고 서산의 좌복 위엔 먼지만 쌓여갔다. 서산의 고민은 깊어졌다. 승려들은 본분사에서 멀어져가고 권력에 의존한 조선불교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30대 초반에 조선불교를 이끌어갈 만한 그 인재로서 양종 판사가 되는 거죠. 근데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수행자로서 본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직책을 다 그 내려놓고 다시 산사로 돌아갔다.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조선불교에 주는 지도자로서의 그 분명한 역할을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승직을 내려놓고 권승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바랑 하나 걸머지고 운수납자로 돌아간 것이다. 훗날 서산은 선교 양종 판사로 있던 지난 날을 이렇게 자탄했다. 대저 인생은 나이가 귀한 것이니 이제야 지난 날의 행동이 후회된다. 하늘에 닿은 바닷물을 어떻게 쏟아야 산승의 판사 이름을 깨끗이 씻을꼬. 심공급제의 출가 수행자 초심으로 돌아온 서산의 발길은 금강산을 향하고 있었다. 걸출한 지도자로서의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서산대사 문집인 청어당집엔 스스로 밝힌 행장이 기록되어 있다.
서산은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 잘하기로 소문난 신동이었지만 9세 때 모친을 잃고 이듬해에 부친마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서산의 심효살이는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에게 전해졌다. 그래, 사자로 시작하면 좋겠구나. 빗길사. 빗길사. 오늘 띄었으니 글을 지어보아라. 운아가. 향기 어린 누각에 햇볕이 처음으로 비껴드니. 꽃화. 꽃화. 천리 강산에 눈이 꽂힌 듯하네. 과연 듣던 대로구나. 아명이 운학이었던 어린 서산은 사또 이사증의 양자가 되어 글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한양으로 올라와 성균관 유생이 된 서산은 15세 때 진사시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친구들과 두류산을 유람하게 된다. 장쾌한 두류산 풍광에 낙방의 아픔도 있고 화엄동을 비롯해 연곡, 의신 등 두류산 명소를 돌아보게 된다. 인연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온다. 서산의 법연이 그랬다. 반년간 이어진 두류산 유람 중에 서산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벽송 지엄 화상의 제자로 두류산에서 수도하고 있던 숭인 장로였다. 숭인 장로는 서산이 범상치 않은 법기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서생의 업이란 본종일 애써서 이룬다 해도 100년 동안의 허명일 뿐이네. 그대를 보니 기골이 맑고 빼어나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공급제를 해볼 생각은 없는가? 신공급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세히 설해 줄 것이니 잘 들어보시게. 말을 떠난 가르침. 승인은 설했으나 서산은 듣지 못했다. 알겠는가?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니라. 자세히 읽어보고 깊이 생각하게. 그리하면 점차 문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선의 이치와 교리를 밝힌 대승 경전들이었다. 조심히 올라가. 그래, 잘 가.
숭인 노사의 가르침을 받고 발심한 서산은 출가시를 남기고 두류산으로 들어간다. 꽃 피는 동네에도 여전히 꽃은 지고 청하게 둥지에 학은 돌아오지 않네. 잘 가거라 홍유교 아래 냇물이여. 너는 푸른 바다로, 나는 산속으로. 지리산 고봉들이 한눈에 조망되는 원통암은 오래전 폐사된 것을 근래에 복원한 것이다. 서산대사가 출가 득도한 암자로 밝혀지면서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원통암엔 서산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실제로 청년 서산이 행자 생활부터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 머물며 수행했던 곳이다. 행자 생활을 하며 수십 권의 경전을 섭렵했다. 그렇게 6년째 되는 어느 날 물을 길어오다 문득 문자를 떠난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 물 길어 돌아오다 문득 고개 돌리니 푸른 산은 무수히 흰 구름 속에 있네. 서산의 나이 21세. 차라리 한평생을 바보천지로 살지언정 맹세코 문자를 일삼는 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스스로 머리를 자른 서산은 정식으로 계를 받고 휴정 스님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산은 6년 공부의 경지를 이렇게 노래했다. 호련히 나를 알고 보니 온갖 것이 다만 이것뿐이어라. 천원만고의 경전들이 본시 하나의 빈 종이로구나. 출가 후 서산은 부용 영관선사의 지도로 참선 수행에 들어간다. 삼철굴에서 3년 안거를 시작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7, 8년이 지났을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원으로 가던 중 한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낯딱 울음소리에 천지가 개벽하는 오도의 순간을 맞이한다.
주옥 같은 한시와 산문을 모아놓은 서산대사의 문집이다. 1612년 목판본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교산 허균이 서문을 썼다. 청어 당집엔 그날의 오도송도 적혀 있는데 머리가 희지, 마음이 희지 않다고 옛사람이 일찍이 이르더니 이제 닭 우는 소리 한번 듣고 장부에 할 일을 모두 마쳤네. 환향은 많은 이들이 애송하는 한시로 성인이 되어 고향 마을을 찾아갔던 날의 소회를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스님들의 한시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교리라든지 또는 자기 깨달음의 세계를 주로 이제 아주 그 참신한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그 창작하는 데 비해서 물론 그 서산대사도 그런 시가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스님들에 비해서 그 일반 중생들이 겪는 다양한 사상 감정이나 뭐 이런 그 생활에서 오는 그 즐거움 또는 슬픔 이런 것들을 한시로 많이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버리고서도 충분히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쉽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한시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최고의 승직을 모두 내려놓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던 서산은 운수납자가 되어 해인사, 백년사, 대흥사를 두루 참례하고 다시 두류산으로 돌아왔다. 서산에게 두류산은 초발심의 출가 본산이며 깨달음을 얻는 정신적 고향이었다. 최치원이 새 속에 귀를 씻었다는 새이암이 내려다 보이는 곳. 산 아래엔 지리산 대찰 가운데 하나인 신흥사가 있었고 산 중턱에 내은저감이 있었다. 서산이 걸었던 길은 잡목이 무성한 폐사지가 된 지 오래다. 풍파에 닦여진 정갈한 주춧돌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산은 산 중턱에 있던 내은저감을 중창하고 이곳에 석장을 꽂았다. 7평이나 될까 별원처럼 세 칸짜리 청어원을 짓고 승가의 지침서인 선가 귀감을 집필한다. 조선 불교는 숭유 억불 정책으로 여러 차례 종파가 나뉘고 합치기를 반복하며 선교 양종이 되었다. 선교에 대한 편견과 결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고 서산은 선가 귀감을 통해 선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서산대사 사후에 발간된 것이다. 타이틀이 성가구감이지 선은 높고 교는 낮은 게 아니고 교선
정토, 진은 연불, 하나도 빠짐없이 단편적이 남아 그대로 소재되어 있는 것이 성가구가입니다. 해설이죠. 작자의 서문을 보면은 그 당시 한국 불교계를 전제로 해서 그 승려 교육을 전제로 해서 그 현실을 제시하신 말씀이지 하도 들고 선방 앉아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다 해설이죠. 승려상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가구가입니다. 수행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와 덕성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예불을 어떻게 해야 마음 공부가 되는지 수행의 측면에서 예불도 설명하고 있다. 근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 선사들의 아주 종요로운 말들만 모아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산 스님이 서산 대사가 선가귀감을 통해서 만들었던 불교의 지형도가 그 엄청난 문도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에 널리 퍼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 불교의 기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가귀감이야말로 조선 불교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에 이어 도교와 유교의 요체를 밝혀 삼가귀감으로 묶었다. 무슨 일인가? 제주에 유배되었던 보호스님이 끝내 무슨 말인가? 제주 목사 변협에 가래 그만 조선 불교의 앞날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동서 3층 탑이 옛절의 규모를 짐작해 할 뿐 500불상도 수백 칸의 요사체도 흔적이 없다. 언제 폐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단속사는 유생들의 회불 행위가 심했던 곳 가운데 하나였다. 죽놈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예, 나리들 무슨 일이십니까? 삼가귀감을 판본하고 있다더니 사실인가 보군. 하찮은 불씨 종자가 전하의 근본인 성리학을 어찌 논하였는지 참혹 궁금하구만.
유불성 가운데 유교를 제일 마지막에 실었다. 불교가 우선이라 이 말이지.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 이치가 유교이거늘 감히 천한 중놈이 유림을 모욕해? 이런 쓰레기 같은 이라고. 모조리 태워버리게! 오호, 을 잡는게. 유학자들에게 불교는 이단이여 척결해야 할 병폐였다. 유불선, 세 종교 간의 융화를 도모했던 서산의 의지는 무참히 짓밟혀졌다. 억울하고 참담한 일이었다. 서산은 크게 상심했다. 정신적 고향인 두류산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서산과 두류산의 마지막이었다. 서산은 살아생전 다시는 두류산을 밟지 않았다. 스님, 묘향산으로 가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오겠나. 떠나기 전에 제대로 살펴볼 것이 있네. 제대로 살펴보다니요? 뭘 말입니까? 서산이 찾은 곳은 토말 해남이었다. 묘향산으로 올라가기 전 해남 곳곳을 둘러보고 살폈다. 스님, 단속사 이름 모두 잊으신 듯합니다. 양무인행하면 만사불성이라. 인심은 여환몽이요, 욕경은 약구모라. 인욕이 어렵다 하나 참는 것도 참아야 할 경계도 꿈과 같고 거북이 털 같은 것이네. 불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서산의 발길이 머문 곳, 해남 대둔사였다. 오늘날의 대흥사다.
대둔산을 감싸고 있는 두륜산의 산세까지 서산은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살폈다. 왜 이렇게 해남과 대둔사에 관심을 갖는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세히 살펴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시더니 이곳 대둔사였나 봅니다. 여기 해남에 와서 중이라고 핍박받거나 봉변당한 일 있는가? 그러고 보니 해남에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유일하게 생각이 트인 고장일세. 그런 해남의 대둔사라. 어느 도인의 안목인지 참으로 대단하네. 삼재 불입처야. 천세도록 불교가 흥할 길지라는 말이네. 먼 미래를 위한 서산의 준비였다. 한때 희망을 품었던 조선 불교는 다시 산중 불교로 침잠하게 되고 태백산, 오대산, 금강산을 거쳐 묘향산으로 들어간 서산은 제자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인다. 훗날 유정 삼형대사를 비롯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산의 문하로 모여들었다. 법을 청하는 제자가 천여 명, 움직일 때마다 따르는 수제자만도 70명이었다. 조선 최고의 스승이었다. 명종 21년 이후 종파도 없어지고 산중불교가 됩니다. 산중불교가 되는 그런 그 조선불교의 뭐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런 불교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존재 방식을 또 찾아야 돼요. 불교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산 스님은 주도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석은 선과 교에 대한 문답식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선에 대한 부분은 행주, 유정, 보정, 세 지자와 묘향산 금선대에서 나눈 실제 문답이 실려 있다. 세상은 어수선했다. 오랜 당파 싸움으로 조정은 병들어갔고 밖으로는 일본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관군은 믿을 게 못 되었다. 서산은 제자들에게 무술 연마로 심신을 닦게 했다. 몸은 민첩하게 상황을 따르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사명을 비롯해 이때의 제자들이 훗날 승병대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서산의 날카로운 예지는 현실로 다가왔다. 임진년 4월 13일 일본군 선봉대가 부산에 닿았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하루 만에 부산성이 뚫리고 동서중앙으로 나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올라왔다. 일본의 총칼에 죄 없는 백성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신의주까지 쫓겨 올라간 선조는 서산에게 팔도 도총섭을 제수하고 승병 모집을 명령한다. 승군 모집할 때까지 숨겨 있었는데 이제 유생들이 지금 청주성을 탈환한 승려가 있다. 그게 누구냐? 영규다.
그리고 좋은 군대하고 합세해서 차들을 이제 그걸 제압했다. 이렇게 해서 선조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7월 1일 날 이제 승군 승통을 선포해가지고 조선의 승려들이여 지금 전쟁에 나서라. 이렇게 한 것이 선조가 이제 서산 스님을 불러가지고 일으킨 하나의 승통을 명령한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려들이 모집됐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무자비한 살육이 이어졌고 거리엔 백성들의 시체가 쌓여갔다. 서산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경문을 보내 전장으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훗날 서산의 승병 활동은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되기도 했다. 금강산의 유정 스님에게 보내고 갑사의 영기와 금산사의 처형에게도 보내라. 화급한 일이니 서둘러야 할 것이야. 예. 하운데 스님, 불살생을 제일로 하는 불가인데 스님께선 어찌 제자들에게 살상의 장으로 나가라 하십니까? 네 아비와 어미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도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부처님을 모시는 내가 왕명이 무서워서 승병을 일으키겠느냐? 가슴이 아파.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이 아수라판을 멈추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임금을 개인별로 섬기는 것은 혹불교라고 하면 이게 잘못이지만 국가의 전 내란이라는 외란 속에서 그 민중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데 참여했다고 하면은 그건 호국불교의 진실된 호국불이다. 임금만을 위한 호국불교는 아니다 이거지. 임금을 위해서는 건 아니다. 국가와 백성, 국민을 위한 불교의 희생으로 정신으로 나가야 진실한 호국불교다. 그러면 국토가 청정해야 백성이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호국 불교는 민중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하는 게 호국 불교이지 임금만을 위한 절대자만 임금을 위해서는 것은 호국 불교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700의병의 유고를 모신 곳이다. 금산성 전투는 조헌의 의병 700명과 영규대사의 승군 800명이 합세한 전투였다. 그러나 700의총에서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은 조연이고 구색맞추기일 뿐이다. 멀지 않은 곳에 영규대사의 묘가 있다. 최근 영각을 짓고 진입로도 단장했다. 그러나 향로 하나 없는 영정뿐이다.
돌보는 이 없던 영규대사의 묘는 새로 비를 세우고 둘레석으로 가꿔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영규대사의 비각은 도로변 주차장 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다. 1604년 겨울 서산은 마지막 계송을 써내려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칭찬한 자찬시였다. 그때가 나이더니 80년 후엔 내가 그대로세. 사명대사를 비롯해 기라선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70노구에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칼을 들었던 휴정 서산대사. 의화를 네게 전했으니 두련산 대전사에 보관하거라. 불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야. 예, 말씀하신 대로 해남 대둔사로 모시겠습니다. 선교 일치의 가르침으로 조선 불교의 병폐를 치유한 서산대사에게 주장자와 칼은 둘이 아니었다. 분별을 떠난 대자유의 경지, 불의의 세계다. 유훈대로 서산대사의 의발은 해남 대흥사로 모셔졌고 조선 후기 대흥사를 중심으로 이 땅의 불교는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권력의 의지에 외형적 확장보다 느리고 어려워도 내실을 키우기 위한 제자 양성의 길을 걸었다. 먼 미래까지 내다본 서산대사의 해안이었다.
시대, 불교 탄압의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장자를 고추 세우고 칼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조선의 선각자. 표정 서산대사의 유훈대로 그의 의발은 남쪽으로 옮겨졌다. 묘향산에서 입적한 서산대사는 왜 자신의 의발을 남쪽 끝자락 해남 대둔사에 보관하게 했을까? 조선시대 해남은 한양에선 가장 멀리 떨어진 오지며 유배지였다. 해남에서 서산대사는 어떤 희망을 본 것일까?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는 해남의 자연 풍광은 400여 년 전 서산대사가 보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은 아름다움이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던 해남의 희망, 서산대사의 해안을 찾아 해남 여행에 나섰다. 바이크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원규와 지리학 박사 이현군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대흥사. 단풍이 아름다운 대흥사에서 시인과 지리학자는 서산대사의 안목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만세토록 훼손되지 않을 땅으로 도가 있는 곳이며 종통이 돌아갈 곳. 서산대사의 선경 지명대로 대흥사는 수많은 고승 대덕을 배출했고 전국에서 가장 큰 부도림을 갖고 있다. 서산대사의 법맥을 이은 대표적인 고승들이다. 정말 많네요. 여기가 초이탑이라고 적혀있네. 초이선사 부도탑이구나. 네. 초이탑, 선명한 글씨가. 초이탑이고 초이탑. 여기는 청어당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청어당. 네. 아, 그리고 무장이기도 하고 스님이니까 좀 다르게 만든 네. 예,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예. 묘향산에서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네. 이게 이 부도탑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인 유골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사리까지 의미하는 것이니까. 정신적인 측면까지요. 예, 서산대사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 대흥사에 와 있다는 거죠. 네. 또 유언을 남겼다더라고요. 네. 그 본인의 의발, 네. 가사와 저 바루를 대흥사에 보관하라. 그러니까 이 정신이 대흥사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면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키신 서산대사가 선택한 곳이 바로 해남이라는 뜻이군요. 네. 13대종사와 강사를 비롯해 대흥사가 배출한 역대 선지식들이 이곳에 깨달음의 사리를 남겼다. 그 초석을 놓은 서산대사의 부도탑이다. 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가을입니다. 네, 바람도 좋고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네. 보통 저런 위치 정도에 일주문 지나면 그 다음에 사천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천왕상이 딱 저 안에 딱 엄청난 칼을 들고 네, 네 분이 딱 계시는데 한반도 최남단 우뚝 솟은 두린산 봉우리들이 흘러내려 연꽃 모양의 분지를 만들어 놓았고 서산대사의 의발을 모시면서 조선 불교의 중심 도량이 되었다. 빛나는 결실은 하나의 뿌리 서산대사로부터 시작됐고 해남의 작은 절 대둔사는 조선 불교의 종갓집으로 성장한다. 천불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각들이 세워지고 선교 양종의 대도량이 된다. 현재 대흥사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웅 보전이 있는 이곳은 서산대사 이전부터 있어온 가장 오래된 예불구역이다. 편액은 원교 이광사의 글씨로 대응사는 추사 김정희 등 조선 명필의 보고며 대응사에서만 볼 수 있는 장원물 등 불교 문화재의 보고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다. 서산대사를 모신 대흥사 표충사다. 국가 재앙을 모시던 유교식 사당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22대 정교대야. 예.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지요. 예, 예. 아, 그 정조 임금께서 직접 내려주신 표충사입니다. 앞에 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 표충 사역을 정교대왕께서 친필로 1789년 10월 15일 날 아, 스님의 재앙을 이제 내가 한양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두륜산 대흥사에 표충사를 내려줄 테니까 여기서 지내라. 그래서 표충 사역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그래서 어서 이제 임금이 직접 글을 썼고 집을 지어줬다 해서 이제 어서가 큰 스님께 절 한번 아, 예, 하시죠. 예, 예. 가운데 분이 서산 스님입니다. 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유학자들도 대둔사 앞을 지날 때는 표충사를 향해 허리를 굽혀야 했다. 사찰이 아니라 어서가기 있는 사당이기 때문이다. 서산 스님의 사당이 남쪽에 대흥사가 하나 있고 예. 또 북쪽에 보현사에 가는 보현사. 수충사가 있습니다. 혹시 요양산 있는? 예 맞습니다. 그 수충사에 갑옷 모든 칼 여기는 이제 거기에 보관하고 이 남쪽은 임금께 내려준 교지나 의발 또 신발 모든 것은 여기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글이 이제 이제 서산대사 이제 표충기라는 적기로 쓰여 있죠. 예, 예. 이제 대행사의 모든 것을 나라. 그거는 예. 삼재가 불이체다. 야. 여기는 불도 들을 수 없고 물이 들을 수 없고 바람이 들을 수 없는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스님께서 500년 전에 유언을 하신 거죠.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표충비가 세워지고 서산대사의 재산은 국가 재앙으로 모셔졌다. 대흥사는 조선시대 시행되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중단된 국가 재앙을 문헌적 고증을 통해 서산대제로 재현하고 있다. 해남을 비롯한 호남의 대표적인 축제다. 시오. 예조에서 나온 재관이 제문을 읽고 모든 의식은 국가 재앙 의례를 따른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대흥사는 봄마다 서산대사의 탄신을 기리는 서산대제로 참다운 호국 불교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부복금병신 알자는 헌관이 부엌하였다 일어나도록 도우시오. 이어서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 이건 서산관이네. 서산대사 아, 서산대사 관련된 유물들이 네. 전시된 장소가 보죠. 대흥사 성보 박물관은 서산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전장에서 사용한 발화와 대형 소라, 서산대사의 친필과 선조가 내린 팔도 도총섭 교지 등 소중한 유물이 보관 전시되고 있다. 서산대사를 산교 도총섭에 임명한다는 교지로 임진왜란 초기에 발급한 것이 유실되어
선조 35년에 재발급한 것이다. 이게 스산대사 이 가사 있는 옷, 선조 대왕님이 내려주신 그런 금난 가사, 금빛이. 선조에게 하사받은 금난 가사다. 스님들에게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맥을 이었다는 증거며 깨달음의 상징이다. 대둔사에 보관하라 이른 서산대사의 가사와 바로 척불의 시대, 서산대사는 유일하게 대둔사에서 법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대흥사는 마음 비우고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도량이다. 대흥사의 봄은 정목당 오래된 매화나무 가지에서 시작된다. 만개한 매화꽃처럼 존폐 위기에 놓였던 조선 불교는 이곳에서 다시 피어났다. 여름을 부르는 꽃 상사화가 담장 아래 붉게 피면 대흥사의 차양이 그리워지는 계절, 도량 곳곳에 다성 초이 선사의 숨결이 살아난다. 실록의 여름은 두륜산 계곡 바람을 타고 선명한 단풍으로 도량을 장엄한다. 두륜산은 골골찰찰 크고 작은 암자들을 품고 있는데 대흥사와 멀지 않은 곳에 서산대사의 법맥을 이은 다성 초이 선사의 암자가 있다. 야, 초가 새로 올렸네요. 아주 샛노랗네. 대흥사에 오랫동안 주석했던 초이 선사가 중년 이후 40년간 머물렀던 초당이다. 초이 선사 39세 때 지어가지고. 저분이십니까? 아, 저 영정사절 있네. 네. 초이 스님이 일치함 충건하고 나서 쓰인 시가 있네. 연못을 파가지고 연못 파서 하늘에 달을 잠기게 했고 이게 있고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차를 마시는 유천수가 있거든요. 간지대란 말하시죠? 예. 대나무 간지대 꽂아가지고 자 먼저 드세요. 그 차시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아버지 김노경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냥 무궁 산하처 산중 보공녀. 이제 졸졸졸 흐르는 저 산속의 샘물 그냥 벗들에게 산중의 벗들에게 널리 공양하니 각자 표주막 하나 들고 와서 하늘에 달을 건져가소서. 그런 게 이제 추사 아버지의 유명한 다시 중에 하나. 여기에 딱 어울리잖아요. 이 물로 유천 물로 이제 차를 그 달에. 네, 그렇지. 아. 자, 차 한잔 합시다. 초이선사. 추사는 이제 제주도 유배 갔을 때, 네. 추사가 초이선생님한테 쓴 서찰이 44통인데 대부분이 이게 다 읽어봤거든요. 예, 예. 전부 차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사는 다단하고 틀리게 굉장히 늘 장난기가 넘치더라고요. 장난기. 아, 편지마다 장난기가 넘치는데 일제함엔 차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차뿐 아니라
글과 그림에 능했던 초희 선사의 예술 정신도 계승되고 있다. 두륜산에 기대어 안심하고 법을 펼쳤던 서산대사의 후학들. 두륜산을 품고 있는 해남의 넉넉함 때문이었다. 해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두륜산 전망대가 있다. 두륜산은 해발 700m 남짓에 높지 않은 산이지만 경관이 빼어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곡창지대 해남뿐 아니라 광주 무등산과 영암 월출산, 맑은 날은 제주 한라산까지 조망된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지점이 여기에 두륜산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두륜산. 그 두륜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 여기 대둔사입니다. 아, 지금의 대형사가 대둔사예요. 네, 그 앞에 보면 탑이 그려져 있고요. 두륜산 품에 안온하게 안겨 있다. 삼재 불입처여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을 길지라는 게 한눈에 느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 방향에는 이제 우수영이 이렇게 보이죠. 우수영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보면 여기 가장 크게 그려진 부분이 옛날에 해남의 읍성이었죠. 해남 지금 저 아파트 단지. 예, 아파트 단지 시가지 부분인데요. 아파트 단지 뒤로 보이는 산이 해남읍의 주산인 금강산이다. 저기 완도대교 멀리 빨간색 저게 완도대교 같은데? 예, 그래요? 저기. 예전에는 그러니까 완도도 완도군으로 독립되기 전에는 해남 땅에 속했다고. 아, 해남 땅에. 예. 그렇게 속해서 이제 바다와 이제 육지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완도 그러면 이제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청해진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실은 해상 교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자리가 이제 완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해남 완도가 그때는 해남현 같은 여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네. 그렇죠, 그렇죠. 땅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끝이지만 새로운 문명과 문물이 들어오는 사상이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신문명과 사상이 들어오는 길목이었던 해남. 씨앗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해남의 수용적 풍토는 어떤 인물들을 키워냈을까? 먼저 찾아간 곳은 노그당으로 잘 알려진 윤선도의 고택, 해남 윤 씨의 종택이다. 해남 윤 씨들이 살던 집이 여기라 이 여기라는 거죠. 한때 여기가 99칸 정도 규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줄어가지고 한 50여 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노그당이 그러니까 이제 윤선도 선생의 그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때 그러니까, 예. 윤선도 선생은 고선 윤선 선생은 우리 문학사에서는 뭐 최고의 어르신 중에 하나인데 그 대표적인 게 보길도로 요 해남에서 가까운 보길도로 유배갔을 때 그 세현정에서 쓴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어부사시사를 쓴 윤선도 선생이 이게 그러니까 본택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지금 한 이게 500년은 됐다고. 예, 예. 보호소 중에. 그러면 아주 오래된 거죠. 나무가 잘 생겼어요. 증시조가 아들의 진사시 합격을 기념하기 위해 심은 은행나무는 500년 신목이 되었다. 300년 됐다 보니. 노구당은 호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600년 고택이다. 소설 대문이 딱 있네. 자, 들어가 봅시다. 와, 멋지다.
나무도 모과나무하고 회화나무도 쫙 있고. 키 큰 회화나무 뒤로 보이는 건물이 사랑채인 노구당이다. 노구당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노구라. 봄이 오는 비를 노구라 했을까? 네, 이 집이 좀 구조가 특이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남부지방은 집이 이제 일자나 T자 형태인데 여기는 미음자 형태거든요. 아, 본래 고택은 T자형이었는데 훗날 사랑채를 덧붙여 미음자 구조가 되었다. 안채의 까치 지붕과 사랑채의 겹참화가 특징이다. 사랑채 건물은 효종이 대군 시절 사부였던 윤선도에게 하사한 것으로 소원에 있던 것을 해체해 옮겨온 것이다. 해남으로 옮긴 지 350년이 되었다. 노구당 뒷산에 500년 된 비자나무 숲은 천연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비자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푸른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란 당호가 생기게 되었다.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여기 제목은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지만 그러니까 윤선도 선생이 제일 유명하니까 이름을 딴 거고요. 고산 윤선도. 고산 윤선도를 비롯해 해남 윤씨 일가의 작품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야, 이게 고산 선생 전형이네. 시인, 시인 윤선도를 이야기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형님도 시인이시잖아요. 네. 시인 이용규가 바라본 시인 윤선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윤선도 시조문학의 이제 제일 어른이시고 대가인데 이 올곧은 정치로 살다가 늦게 네. 장원급제를 하고 유배 생활도 많이 했잖아요. 네. 은둔도 많이 하고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를 쓰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길도에 유배 생활할 때는 또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를 썼는데 이게 그 보길도가 섬이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어부들이 바닷가 삶을 쓴 건데 보통 이제 어부가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앞에 보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배띠오라 배띠오라 밤물은 거이지고 남물이 밀어온다.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이 윤씨 집안의 그림들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예. 민초들 많이 그린 것처럼 이 시도 사실은 우리 문학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학교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많이 배웠죠. 노저어라 노저어라 배띠어라 배띠어라 그죠? 예. 예. 어. 예, 예. 오. 와 이게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 근데 되게 세밀하게 그려놓은 이게 초상화죠. 예. 예. 국보로 지정된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눈매가 인상적이다. 저 눈동자 봐. 엄청 불이 발. 딱 소름이 돋을 정도네. 한번 딱 보면 인상에 딱 남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강렬한 인상을 주네. 화가이면서 실용적 학문을 추구했던 윤두서가 그린 동구교 지지도다. 이 지도가 있네. 이게 뭔 지도인가? 이게 이 지도가 윤두서 선생이 그린 지도. 그리고 화가인데 지도를 다 그렸네. 예전에는 이제 하원들이 지도를 많이 그렸고요. 그다음에 예술적 재능이 있으면 거기에 지명을 덧붙이고 산줄기를 덧붙이고 강줄기를 덧붙이고 행정구역을 덧붙이면 지도가 되는 건데요. 이 지도가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지도는 대동여 지도가 1861년인데요. 대동여 지도보다 150년 이전에 우리가 널리 알려진 대동여 지도보다 150년을 그 전에 그렸다고 이거. 그렇죠. 그 이전에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렸다는 게 우수성이 있는 거죠. 지명이 상세하게 표기되진 않았지만 도시와 강줄기 등이 채색되어 있다.
역사 인물뿐 아니라 해남은 걸출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시인이며 사회운동가였던 김남주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시는 정말 유명한 시 아닙니까? 이것도 80년대 노래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거죠.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둘쟁 속에 동지 모. 둘 다 엄청이긴 한데 노래는 안 기억하네. 하도 많이 불렀으니까 이 사람의 사랑. 김남주는 자신을 시인이 아니라 혁명가라고 했다. 이 집에서 태어나신 거죠? 김남주는 해남 농촌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친구들이 살아있으니까 다 문단에 현역 활동하고 있으니까 와서 멋진 와서 묵념 한번 할까요? 네, 그렇죠. 묵념. 돌아가신 지 벌써 23년, 4년? 신하 삶은 혁명가고 전사고 강했는데 품성은 우리를 얼마나 잘 챙겨줘야 돼. 감옥 나와서 불과 6년 정도 살다 49세 중에 10년을 감옥에 살았어. 그러면 감옥에서 그냥 오래 계시면서 병을 키우실 거라고?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병이 옛날에 고문받고 감옥에 독방살이나 그 문단에 그냥 맡형님이었거든. 그렇게 황망하게 보내고 나니까 정말 처절했었지. 남촌놈 맛이 그대로 썼었어. 한 번도 서울 맛이 써본 적이 없어. 김남주의 시는 전투적 서정성으로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민중가요로 불려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시가 옥중시. 대부분의 시가. 젊은 시절 10년을 보냈으니까 청춘을. 49세의 짧은 일생 중에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시인의 방은 몇 장의 사진과 친필 원고만 남아있다. 바람이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5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는 않았다. 읍내까지도 그러니까 한 20리 길이니까 한 8km? 10km쯤 되더라고요. 20리 조금만 되니까. 김남주 생가에서 멀지 않은 건너마을에 동시대를 살다 간 고정희 시인이 있다. 김남주 시인 생가랑 그렇게 멀지 않네요. 멀지 않고 저기 저 산 밑에. 조선이요? 저 산 밑에. 자 건너 맞아보는 산 밑에. 그러니까 그래서도 뭐 3.5km나 10리가 안 되는 거지. 고정희 시인은 저 앞 동네 사는 김남주 시인과 더불어서 80년대 대표적인 민족문학 시인이고 특히 80년대 또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주의. 또 하나의 문화. 페미니즘의 초창기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그 결과 지금은 우리 사회가 이제 여성 가족부가 생기고 남녀 평등이 거의 이제 다 와가는 지거잖아요. 그런 게 1등 제일 먼저 제안한 분들이 중에 하나가 고정희 시인이고. 고정희 시인의 방은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운 듯 서가와 유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고정희는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였다. 시대 정신을 리드했던 해남의 인물. 이 눈매가 강하고 여성 운동가로서는 저렇게 강렬해 보이지만 사실은 활짝 웃을 때는 온 얼굴이 환하게 웃었거든. 이 김남주 시인의 웃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근데 고정희 시인도 사실 가슴이 따뜻했어. 지리산을 유난히 좋아했던 시인은 지리산 등반 중에 폭우를 만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제 살아계시면 70인데 겨우 70인데 43살에 그렇게 일찍 가셨습니다.
두 가슴이 둥그렇게 하늘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 두 목숨이 서로 넋을 길게 뽑아 위에서 아래까지 두 마음 하나로 폭에 불을 붙였습니다. 해남의 정신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명소, 명량해전의 격전지, 울돌목이다. 울돌목 해안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여타의 이순신 동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순신 동상이 우리 평상시에 보통 보는 광화문이나 네. 큰 동상 칼을 크게 차고 있잖아. 네. 칼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갑옷도 안 입으신 것 같은데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칼이 아니라 지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지도를 들고 나왔구나. 그럼 여기 이 울돌 물살이 예예. 물살을 미세한 결을 다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형도 같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전략 전술을 짜면서 혼자 고민하는 고뇌하는 예. 그런 고뇌하는 이승주 장군이 울돌목의 지형과 거센 물살을 이용한 전략 전술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과 맞서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고뇌가 느껴지는 모습이다. 야, 여기 그러니까 1597년? 예, 예. 그러면 이게 명량해전에 대전성한 곳 아니에요? 역사를 바꾸는 물길이 아니에요? 폭이 좁고 사리때는 물살이 거칠어지는 지형을 이용한 탁월한 전략이었다. 양은 이제 물살이 센 지역, 거기를 애양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명량이 그래서 울돌목이구나. 그러니까 아. 여기가 명량은 이게 물살이 세니까 암초에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우는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야. 아, 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밀물과 쓸물이 여기 교차를 하니까 아마 그 외군들은 저쪽에서 들어왔을 거고 우리나라 수군들은 여기서 있다가 이제 서서히 나와서 전투를 시작한 거죠. 해마다 명량해전이 치러졌던 9월에 울돌목 우수영에선 명량대첩 축제가 열린다. 함께하는 해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회를 거듭하며 국민축제로 자리 잡았다. 명량해전에서 사용된 판옥선이 등장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해전이 펼쳐진다. 바다 위에서 펼쳐 보이는 명량해전 재현은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23전 23승이라는 불패 업적 중에서도 명량해전은 가장 통쾌한 승리였다. 우수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충무사와 명량대첩비가 있다. 숙종 때 세워진 명량대첩비는 일제강점기 모진 순환 끝에 본래의 자리인 이곳으로 모셔졌다. 여기 이 비석 보면 글씨가 뚜렷하진 않지만 천천히 보면 통제사 충무 이공 명량대첩비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명량대첩비. 아. 그러니까 충무공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크게 이겼다는 그걸 기록한 비석으로 봅니다. 근데 보면 저 위아래 모양 이런 거 보면
좀 훼손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다고 왔던지 뭐. 이게 예. 일본 외놈들한테는 예. 충무공이 그냥 원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막. 근데 이게 추앙받는 게 싫으니까 예. 이 비를 저 경복 어디 서울까지 끌고 가서 예. 일본 가져가려다가 예. 건정제 어디 옆에 처박아 묻어놨던 거예요. 아, 그걸 그러면 예. 그러면 경복궁 건정제 앞에 있던 걸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갖고 온 거네요. 이 동네 주민들이 예. 그때는 국가에서도 책임을 안 져줘서 1950년대 정도니까 예. 1950년에 주민들이 17만 돈을 모아서 그 서울서 이까지 해남의 바다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비한 자연현상까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내 최고의 일출로 유명한 맴섬 일출이다. 2월과 10월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진짜 오랜만에 저 일출 봅니다.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어요. 예, 예. 해남 땅끝인데 토말이잖아요. 예, 예. 땅끝에 와가지고 일출을 본다는 새로운 시작과 끝이 마주치는 지점이네. 현재 지금이. 예예. 예. 그런데 이제 도시에 살면 저렇게 수평선에 걸리는 일출을 보기는 정말 힘들죠. 그렇죠. 오늘 또 이, 진짜 운 좋게 예. 이 맴섬 사이, 요 작은 섬 사이 저 골로 타고 새가 떠오르는 걸 봤으니까. 글씨가 있는데 해남의 또 다른 명소 땅끝탑으로 가는 뭐 아름다운 산책로다. 뭐에 또 반환인데 있긴 있는데 오늘 좀 덜하네. 딴 데 뭐 갔나? 저게 보길도 가는 배 같은데. 보통 새우깡 팔고 오르는데 그거는 이제 저 수도권에 수도권에는 새우깡이고 지방에는 새우깡 아닙니까? 신발 끊풀렸네. 맞아. 그냥 가시죠. 아, 여기 저 써 있네. 어디요? 해남궁 송지면 갈뚜리 사장봉. 아, 갈뚜리. 그러니까 갈뚜리가 맞네요. 갈뚜가. 송지면 갈뚜리. 사자봉. 아, 이게 사자봉 딱 같습니다. 위에는 사자봉이고 행정 구역은 갈뚜리고 그러네요. 북위 34도 17분 38초. 동경 126도. 6분 1초. 아. 자, 태극기 있고 땅끝 탑 딱 서 있네. 여기가 이제 한반도의 최남단. 이 한반도 삼천리 개념이 예. 여기서부터 이제 백두산하고 러시아 경계, 중국 경계까지 예. 그 총거리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이미 한눈에 삼천리를 바라봤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도를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은 북쪽을 위로 가게 지도를 그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땅에 끝이자 시작이니까. 바다의 시작도 되고 바다의 끝이자 땅의 시작이 되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죠. 거꾸로 세워진 지도는 시작과 끝에 대한 고정관념을 단번에 바꿔놓는다. 여기가 끝의 끝인가 봅니다. 배 모양이네 이게. 먼 네. 바다 망망대를 바라보는. 오, 뱃머리. 망망대해로 나가는 바다의 시작점. 땅끝에서 너른 바다를 바라본다. 땅끝 갈두리 사자봉 위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육지 전망대가 세워진 사자봉 모습이 그대로 한반도의 축소판이다. 낮에는 연기를 이용하고 밤에는 불을 피워 신호를 전달하던 통신시설이다. 저 안에 구멍을 올라가서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네. 연기가 쫙 빨리 올라가겠어요. 연기가. 사자봉 정상에 있던 갈두산 봉수대를 이곳으로 옮겨 재현해 놓았다. 여기 사자봉, 여기도 전망대 세웠고. 여기 지금
저 사진이 이 네. 사진에 찍히는 한반도 모양이 여기 있죠? 비슷하네. 그러니까 갈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여기를 땅끝마을이라고 하고 땅끝이라고 하지만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송지면 갈뚜리. 갈뚜리가 되고요. 송조리 갈뚜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쭉 맥으로 연결되면 이제 미양사. 아, 미양사에 있는 달마산에 있는 미양사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저 사진에 보이는 저 장면이 됩니다. 저기 이제 우리 전망대에 있는 여기가 그러면 네. 갈뚜리 이게 사자봉. 예, 네, 사자봉이 되고죠. 육지의 끝이 한반도를 닮아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아래로 보이는 포구가 갈뚜리 선착장인데 보길도나 노아도 등 섬을 오가는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다. 시작과 끝이 둘이 아닌 시종불이 성찰의 땅. 편견과 고정관념의 가치기엔 해남의 바닷길은 너무 넓고 사방으로 이어져 있다. 단풍이 아름다운 숲길을 달려 마지막 답사지 달마산 미황사로 가는 길이다. 시인과 지리학자는 해남을 선택한 서산대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 가운데 하나인 미황사는 육지에서 최남단에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달마산 기암괴석이 만분의 부처님으로 보여 미황사를 세웠다는 창건설화가 있다. 저 달마산이 예예 병풍처럼 이 대웅제를 쫙 감싸고 있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산도 멋있고 사찰도 멋있고. 그러니까 이 사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달마산 미양사. 온 김에 사진을 잘 잡아 담아놓고 삼배를 해야겠네. 예. 그러셔야죠. 예. 스승의 의발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 서산대사의 제자들은 4대 문파를 이루며 법맥을 이어갔다. 그 가운데 소요 문파를 이루는 소요 태능대사가 주석하며 법을 펼친 도량이 미황사다. 남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달마산이 미황사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사계가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눈 쌓인 겨울 풍경은 말 그대로 선경이다. 1300년을 지켜온 수선 도량. 수많은 고승들이 미황사를 거쳐갔다. 옛날에는 이제 문화가 육로보다는 해로로 전달되어진 게 훨씬 더 아주 귀하고 선진문물 네, 같은 그런, 것들이 네, 그렇죠. 바다를 통해서 들어간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미황사 요 주춧돌은 그러니까 독특하네요. 네, 이 주춧돌은 한 1268년 전에 처음 창건되어졌을 때의 주춧돌이라고 봐요. 거북이 모양 아니에요? 네, 거북이 모양. 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인도에서 여기까지 부처님 상을 모시고 온 배와도 같고 또 이제 반야용선이라고 그래서 중생들이 부처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갈 때는 반야용선을 타야 된다. 반야라는 게 지혜의 배잖아요. 그 이제 이 대웅전은 이제 지혜의 배인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이제 이 대웅전은 이제 해남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420년 된 건물이고 국가지정문화재 947호로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또 닷집이 저렇게 잘 조성되어져 있죠. 법전에 비해는 닷집이라고 합니까? 네. 그 이제 저 닷집 이제 뭐 이제 부처님 사는 집인 거죠. 그래서 네. 정멸보궁인 거죠. 정멸보궁이 그런 뜻입니까? 네. 미왕사 대웅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천장 가운데에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는데 인도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이다. 석가래와 대들보 등 법당 벽에 그려진 불상도 이채롭다. 벽화가 아니라 종이에 그려서 붙인 것인데 이곳에서 기도 수행하면 천분의 부처가 나온다는 천불 출현지임을 보여주는 장엄이다. 벽에 그려 모신 천불상은 색이 바라고 퇴색하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천불 신앙은 굳건하다. 산세도 보면 정말 이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지도는 지금 멋진 지도예요. 네. 갈두가 토마리인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 네. 이 달마산의 맥이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네. 거죠? 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지금은 땅끝마을이라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갈두라고 하는 데고 또 이제 그 이제 미왕사도 요 바닷길을 통해서 이 갈두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네. 이제 요 갈두 봉우리가 이제 사자봉이라는 봉우리거든요. 여기 빨간색이 길을 표시하고 사자봉이요. 사자포구. 사자포구. 네.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쭉 산자락 따라서 미왕사가 창건되어지게 되는 거죠. 땅끝이 지척인 달마산까지 제자를 보냈던 서산대사. 서산대사의 고민이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의발을 해남의 대응사로 의발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법을 펴도록 하는 그런 장소까지 지정한단 말이죠. 그 전란으로부터의 빨리 수행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정으로부터 또 유학자들로부터 이런 거 시비를 떠나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해남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들죠. 그래서 해남 땅을 선택해서 불교의 새로운 중원기를 네. 만들어보자는 그런 네. 의미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대응사는 이제 조선 시대 불교의 종갓집이 된 거죠. 그래서 13대종사와 13대강사가 배출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송광사가 승보사찰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대응사가 이제 승보사찰이 된 거죠. 제자들이 정치 이념과 편견의 희생물이 되지 않고 정법을 지켜낼 수 있는 것. 땅끝까지 내려온 서산대사의 결정엔 불운했던 시대의 아픔과 고뇌가 서려 있다. 천이의 풍광만큼이나 오래되고 아름다운 해남의 문화가 있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듯 해남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올 때마다 씨앗과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두륜산 대둔산은 합리적인 열린 사고의 구심점이 되었다. 끝과 시작이 둘이 아닌 성찰의 땅. 해남을 선택했던 서산대사의 해안은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빛을 바라고 있다. 땅끝 해남에서 삼천리 한반도의 최남단 서산대사의 유훈이 깃든 해남 땅에서
맨 처음에 대해 생각한다. 돌이켜보니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내 몸은 서서히 저물어간다. 오늘은 어제의 마지막. 날마다 오늘은 남은 생의 첫날인 것을. 땅끝 해남에서 첫 마음을 다잡는다.